작은 손짓에도 알 수 있어 네 맘속 깊은 곳. 액수는 날아도 액시오는 논다.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연구단의 지금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윤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IBS 저희 연구단을 이제 소개를 해달라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저희 부여를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지금서 지금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IBS 영 사이언티스트 젊은 과학자의 선정이 돼서요. 미끄럼 말거나요. 현재 지금 이 연구단에 소속이 된 지 한 5년이 됐고요. 공진기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액시오를 검출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진기를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실제 그 공진기를 이용해서 액시오를 검출하는 그런 실험을 꾸미고 있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저희 연구단이 캠퍼스 연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카이스트의 문지 캠퍼스라는 곳이고요. 그 중에 창조관이라는 곳에 건물을 하나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지금 여기 실험을 꾸미고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건물의 로비입니다. 사실 액시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진도할 수도 모르겠지만 액시온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암흑물질의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액시온이 실제로 보완되는 것은 암흑물질 때문이 아니고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에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액시온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액시온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대박이겠죠. 저희 연구단은 2013년도에 지금 연구단장이신 야니스 세벨티스트, 그리스계 미국인이신데요. 그분이 설립을 하셨고요. 좋은 점이 뭐 그런 것 같아요. 대학에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리소스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특히나 이제 그 굉장히 유능한 그 대학원생들, 학생들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입니다. 저희랑 같이. 네, 여기가 실제로 저희 연구단에서 액시온 검출을 위해서 실험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저희 연구단이 실험을 한 군데,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액시온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간은 서로 완전히 오픈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실험 간에 연계성을 좀 더 높이려고 이렇게 오픈 공간에서 저희들 실험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데이터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잠시 셧다운을 지금 시켜놓은 상황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와서 업그레이드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제가 그러면 가서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유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서 액시온 암흑 물질을 일단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지금 이제 액시온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공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진기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자기장에서 자기장과 암흑물질이 반응을 해서 나오는 그 포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고요.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암흑물질의 신호를 증폭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 옆에 서 있는 친구는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 디자인의 공진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액션 소사이트에서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요. 네, 그게 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스 물리학과 대학원생 정준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KBT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KBT의 모양은 원통형 KBT로 이제 둥그런 모양의 KBT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지름에 의해서 KBT의 공진 진동수가 결정이 돼요. 하지만 저희가 탐색하고자 하는 영역은 그 더욱더 높은 진동수의 그 진동수를 갖는 액시온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실험에 특화하여 KBT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KBT를 이제 피자 KBT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요 그림처럼 이제 피자 모양으로 KBT가 잘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자 KBT라고 부르고요.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 피자 KBT 샘플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이거는 겉으로 보기엔 원통형 KBT지만 내부 안에 그 금속 파티션을 넣어가지고 그 양 공간을 분리를 시켜서 그 진동수를 더욱 높여주는 그런 KBT 디자인입니다. 네 개로 자른 KBT가 좀 있어요. 이렇게 파티션을 이렇게 더 많이 나눠야 나눌수록 저희가 더욱 더 높은 진동수의 액시온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인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룸을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요, 저희가 땡이 왔는데요. 일단은 타시죠.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쪽 가는데 시뮬레이션 룸입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한 연구원 그리고 학생 둘 누가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요. 예, 한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촬영 전부터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부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 I'm Elena Sala. I'm a research fellow here in CAPP. It's been almost 1 year. I'm working here and I'm working with Maxanium in his group on this double cell cavity at this moment. So I'm making a simulation to see, to optimize the geometry to have the best quality factor for this type of cavity, so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our experiment. So you have been here almost a year, right? Yes. So how is the lighting in CUPP? By the way, you have been with CUP, yes. Right? For 3 years before, right? Yes. Yeah. Right. And then you moved here, right? Yes. So how do you like? I like it. I like it. This type of physics is completely new for me, so I'm enjoying learning, and I find it very interesting. Yes. Like Jamie, so.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긴 했으나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대박이겠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하는 게, 물리가 하는 게 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하나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는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 있다고 친다면은 저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 퍼즐 하나를 맞춰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